강과장님, 아, 네. 벌써 플레이했습니다. 시작인가요? 벌써 플레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오케미 강과장입니다. 네네. 오늘 왜 이쪽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쪽에 있는 거는 또 뭔가 또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거. 오늘 좋은 거. 가스. 싸고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싸고 가스. 좋은 거. 아, 좀 싸네, 이건. 만 원이 안 가스입니다. 되네. 어, 그렇죠. 갔습니다. 지금 뭐, 아, 옛날에 이거 1,500원 아니었어요? 무슨 쪽,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이제 가스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겨울입니다. 예. 겨울이 될수록 가스의 중요성을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오늘 수능이 있었고, 수능 한파가 네. 역시 있었는데. 오늘 0도에서 5도 사이로 왔다 갔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침 온도가. 예,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에 대해서 조금만 가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네네네. 합니다. 네. 따뜻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가스, 이런 그렇죠. 선 연료에서 나오는 부탄가스. 부탄가스, 네네. 일반적으로 뭐 부탄가스, 부탄가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다 부탄가스라고 표현을 하시게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가스가 되고요. 네. 근데 캠핑샵에서 파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은 이소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ISO. 이렇게, 네, 이소가스라고 네, 표현을 하죠. 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술이 있어가지고 수출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봉합 기술이 엄청 뛰어나대요. 네. 이 뭐, 부탄가스가. 지금 뭐, 이 회사는 뭐, 태양이라는 회사고, 그 네. 다음에 안 터져야 하는 뭐, 선전 한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회사보다는 그 회사가 뭐 회사가 수출이 몇 뭐, 가지 있고.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뭐, 어쨌든. 터지지 않는 가스로 한국이 유명해서. 이걸로 기술이 굉장히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뭐, 외국에는 이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금 터지지 않게 하는 이 기술. 그러게요. 네네. 네, 이것도 뭐 특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네네. 보시면? 움푹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거 자체가 뭐가 특허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이런 일반 부탄가스가 있고, 네. ISO, 이소가스라고 이소가스. 해서 보통 캠핑샵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에 지금 보시면은 동그랗잖아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원형가스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런 캠핑용 이소가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네.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렇죠. 네. 왜 차이가 나냐? 왜 도대체 가격들이 이렇게 비싸냐? 네. 라고들 하실 텐데 네네. 네. 그 비싼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부탄가스 이런 제품들을 보통 여름때 계속 한창 캠핑 다닐 때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걸 그대로 요즘에 겨울에 사용을 하시면 네. 가스를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토출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활이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가스가 어는 거. 얼어서 네. 차가워져가지고. 네네, 차서. 그래서 옛날에 막 손으로 이렇게 녹이면서 했잖아요. 네, 이렇게 손을 여기다가 잡으면 불을 그 가깝게 해주더지. 내체온으로 가스를 녹이면서. 덮여서 다시 활용을 그 잠깐 그 순간에 이제 확 하고 살아나죠. 그리고 막 흔들고 네. 빼가지고 네네네. 빼서 흔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네네. 지금 현재 함유량 차이가 있거든요. 가스가 보통 이제 부탄가스가 있고 프로판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들은 일반적인 부탄가스. 네네. 네, 프로판가스는 뭐냐? 가정용 지금은 뭐다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오겠지만 네. 저희 집은 아직도 프로판가스를 저희 집도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가스통 회색으로 되어 있는 큰 가스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백등유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부자시네요. 네. 등유 쓰 기름 쓰면 기름값 부자예요. 많이 나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쓰는 것들이 집에서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판 가스입니다. 그게 왜 뭐가 다르냐? 네. 부탄 가스는 어는 점이 0.5도입니다. 근데 프로판 가스는 마이너스 50도. 50도. 네. 그러니까 그건 계속 나오고 가스가. 네. 그래서 걔는 뭐 바깥에다가 냅둬도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한겨울에 뭐 영하 뭐 한파에 뭐네 해도 걔는 계속 나온다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는 점이 높잖아요. 영하 0.5도 정도 되니까. 겨울에는 뭐, 그 바로 얼어버리는 거는 예. 제대로 토출이 안 되는 예. 거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보통 누워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통 기화가 되거나 아니면 액화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화로 해서 기화가 먼저 쏘게 됩니다. 기화로 쏘는 그런 버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화로 쏘기 때문에 액체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액으로 쏘게 되면은 그대로 액이 나와서 타서 잘 연소가 되는데, 기아로 쏟아 보면은 계속 얘는 어는 점이 계속 그 주위의 기온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 열을 뺐는구나. 열을 뺐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얘가 어는 점이 높으니 네. 쉽게 얼어버리게 돼서 제대로 된 화력이 안 나오게 더 안 나오게 되는 거네. 예. 그런데 그러면 캠핑용 가스는 도대체 뭐냐? 네. 얘네는 프로판과 부탄과 함유가 되어 있어요. 섞었구나, 믹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도
프로판으로만 전체를 다 해서 넣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네. 하는데 걔는 폭발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판 가스는 통이 좀 두껍잖아요. 두껍죠. 예. 네. 근데 그리고 전문 충전으로 해야 되고 네. 예. 이렇게 얇게 작은 데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일회용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네. 터질 위험이 큰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부탄하고 섞게 됩니다. 믹스네. 네. 근데 회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네. 근데 그 회사가 많은데 다 그 함유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함유량이 다른데 그럼 도대체 이 가스는 몇 프로가 들어가 있을 거며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업 비밀이겠죠. 아, 나름대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물어봐도 뭐 대충 얘기는 해 주기는 하는데 네, 뭐 확 와닿게는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각자의 제조사들에서. 네. 뭐 나름대로의 배합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용 가스를 겨울 되면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판 함유량이 다 섞여 있다라고 다른 생각하시면 거고. 되고요. 예, 예. 단 마트에서 파는 아마 공장장님도 아마 보셨을 텐데 파란색으로 되는 그렇죠. 알프스 가스라고 알프스 있습니다. 가스. 걔는 이소가스가 아닙니다. 어... 동그랗다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통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이소가스냐? 아... 아닙니다. 그 가스는 부탄만 들어가 있는 부탄가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은 그래서, 거네 이거랑.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 이렇게 동그라니까 걔도 뭐 이런 거랑 근데 걔는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부탄, 1500원 옛날에. 부탄이니까 그래요. 예, 예. 네. 프로판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있고 거의 일방적인 부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걔네가 얼마나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네. 겨울에 쓰면 100% 다 얼어서 잘 화력이 안 나거든요. 아, 그나마 캠핑용 가스, 이소가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프로판과 네. 부탄을 합해놓은 걸 이소가스로 표현을 아, 합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이 다 이소가스네, 그죠? 예. 그래서 다 3,000원 이상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거, 가격대들이 조금씩 다. 그러네, 스노우라인. 네, 스노우라인 이소가스가 있고요. 있고, 스노우피크. 네, 그 다음에 뭐 스노우피크. 얘네 4,000이죠. 스노우라인, 스노우피크. 넘어갑시다. 이건 뭐예요? 이거 가스에서? 프리머스. 프리머스. 네, 프리머스라는 또 브랜드. 가스회사? 아니요. 아, 그것도 캠핑회사? 네, 캠핑회사인데, 버너를 아, 주로 만드는. 아, 버너를. 네, 버너나 아니면. 이거는 어디예요? 아, 스노우라인이네. 그러니까 스노우라인도 다 OEM이겠죠? 뭐, 자기들이 직접 생산할 리는 없잖아요. 예. 다 우리나라 그 가스를 그러니까. 태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그런 다 OEM에서. 회사에서 예. 다 OEM으로 만드는. 스노우피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얘는 메이드 인 재팬인가? 아니죠.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네, 스노우피크? 네. 가스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오지 아, 않아요. 수입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스노우피크 코리아가 만드나 네네. 보다. 네, 그래서 가스 제품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다. 그 이거 스노우피크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제가 웬만하면 요즘 시대에 네. 지금 이 난국에 스노우피크. 네, 스노우피크를 또 이걸 설명해 드리면 왜 이거 스위스 브랜드 아니에요?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는 일본 네.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스노우라인은 우리나라 브랜드고요. 아, 난 토요토미가 일본 브랜드인 줄 알고 스노우피크는 스위스 건 줄 알았죠. 공장장님이 자꾸 여쭤보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혹시나 네. 혹시나 네. 네 일반적으로 스노우라인 뭐 이런 제품에 이제 뭐 코베아나 이런 가스를 쓰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네. 혹시나 나는 안 쓰는데 네. 얘네들은 왜 금색이고 은색이냐 궁금하다. 네.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엄청 궁금해요. 안 사도 상관없으십니다. 네, 네. 궁금하시. 네. 그걸 말씀드리면 금색, 은색. 스노우피크는 금색, 은색을 두 가지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이 금색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아, 드러네. 네. 이건 어느 점이 더 낮겠구나. 프로판 함유량이 더 높. 그리고 이소가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함유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2도, 영하 12도, 13도 정도 됩니다. 네. 그 이상, 그 이하인 곳에서 동결점이 예. 같이 얼겠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금색은 혹시나 스노우피크 네. 왜 금색이야, 은색이야 했을 때 이게 프로판 함유량이 더 높고 네. 그래서 동계용으로 더 동계용이네. 만들어서 네네.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동계 쪽으로 보시면 되고 아, 여름제 3계절 사용. 네네네. 동계에 뛰어난 화력. 네, 그러니까 좀 더 추운 계절 때 쓴다라고. 네, 기가파워 프로 ISO 250이 그렇고. 네네. 그 다음에 기가파워 ISO 은색입니다. 아, 프로 ISO가 아니라 ISO. 네, 프로가 빠집니다. 은색은. 아, 500원 싸네, 그래서. 네네. 예. 프로 ISO는 그냥 일반적인 4계절용. 아,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용. 아, 그렇네. 근데 단. 어, 양은 똑같이 생겼네. 예. 네, 똑같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얘네는.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 네. 네, 자. 이제 이 제품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글씨를 잘 보시면 얘는 똑바로 써져 있는데 얘는 거꾸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 얘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은색 프로 ISO는 기가파워 ISO는 네. 이 은색 가스는 액출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액출이 뭐냐면
버너마다 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놓고 기아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네.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네. 액으로 쏘는 버너들이 있습니다. 아~ 그 액출 버너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거의 부탄으로만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점이 높으니까 얘는 겨울에 쓰기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쏘시면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액으로 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동계용 가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버너 자체가 액출용 버너라고 한다면 그냥 은색 이 가스를 써도 되는 거구나. 뒤집어서 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액출용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네, 이걸로 가지고 쏘면은 얘는 안 되는구나. 압력이 높아서 아 나오질 않는구나. 나오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연소가 꾸준한 화력이 힘이 더 강합니다.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화력이. 그래서 얘를 쓰시는 것보다 액출용으로 전용으로. 그래서 얘가 보시면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글씨가 똑바로 나오죠. 아 배려가 나름대로. 그럼 그렇게 용도로. 아니 이거는 여름에 제외 3계절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프로이소는 이거 여름에 사용하면 어떤데요? 여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근데 가격이 비싸죠. 500원 비싸니까. 네네. 아 그럼 거기 좀 써줘야 되겠네. 500원 아끼시라고 여름에.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여름에는 그냥 저렴한 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기가파워 이솔 쓰시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네. 부탄에서도 네. 부탄가스에서도 지금 보시면 코베아에서 이소부탄이 나옵니다. 아 이건 프로판 섞인 거네. 네.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네. 예, 똑같은 가스가 아니라 네. 얘가 1,000원이면 얘가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배로 비싸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계용으로 나오는 겨울에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겨울에 쓰실 거면 웬만하면 이소가스를 써주시는 게 네네. 화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헬리녹스에서 이번에 10주년 해가지고 네. 이제 한정판 버전으로 또 나왔죠. 요즘에 그 20대, 30대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이 네. 일반 부탄 쓰시는 것보다 헬리녹스 부탄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자세인가? 디자인은 좀 있어 보이네. 네. 헬리녹스 전용 디자인을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감성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일반 부탄 쓰시는 것보다는 쉽지 않네요. 요즘에 캠페인. 또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네네. 가스를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동계는 그렇게 되지만 혹시나 이제 한여름에 가스들을 네. 보통은 이제 뭐 차 트렁크에 넣는다는데 넣고 이제 뭐 잊어먹고 보관하신다 그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 고온의 열 때문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꼭 넣어놓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래갖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고요. 네, 이거 큰일 납니다. 네네. 몸이 되게 셉니다. 네네. 네, 철컹철컹. 청소년들. 네, 철컹철컹 합니다. 네네. 절대 이거 해서 이거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뚫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쓴 거, 그죠? 마지막에 쓰신 네. 다음에 기본입니다. 네. 드라이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맞습니다. 또 이거 또 뚫는 또 툴이 또 따로 나옵니다. 아, 팔아요? 네. 아, 드라이버로 찍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송곳 같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가스도 나름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고 지금 겨울이니까 또 가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많이 쓰시죠. 예, 네.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